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적 파이와 행복 지수, 자긍심까지 올려주는 강석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어가 한국어란 동물 명칭의 증거들이란 화두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어떻게 영어가 한국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에 이런 강의를 할 때는 저한테 욕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고대사를 알고 나서부터 저의 강의가 맞다라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자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제가 강의한 그것이 맞아 들어간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맞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듣는 분을 위해서 언어의 역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여기에 한번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언어의 마지막 막내는 누굽니까? 여기 볼까요? 프랑스 독일어가 나오니까 알겠죠? 영어입니다. 영어를 셰익스피어가 연극과 영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말로 세상에 전했죠. 그런데 영어의 모태, 어원은 프랑스 독일어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면 영어와 프랑스 독일어의 어원, 기원, 모태는 뭡니까? 라틴어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근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너무 많은 역사와 언어와 민족 문화가 섞였기 때문에 그 위의 흐름을 보면 됩니다. 언어의 흐름, 라틴어 위에는 로마, 그리스 언어가 있더라. 그 위의 흐름은 에구버다 이거야. 그 위에는 히브리어다. 그러면 요 위의 흐름은 뭘까요? 여기 볼까요? 메소포타미아 어다. 그러면 서양 문화의 근간을 이룬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수메르인이죠. 그러면 수메르인이 있는데 여기부터는 뭔가 우리랑 가까워지죠. 여기 메소포타미아어에서 수메르어로 가면은 우리말과 거의 똑같습니다. 엄마, 아빠, 뭐 달, 수루 이런 것들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봐야 될 것이 이 수메르인이 누구냐 이거야. 우리랑 가까워지는 역사적 증명 있죠? 뭐가 있습니까? 동방에서 온 검은 머리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 동방인과 거기까지는 뭔가 일치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메르를 그쪽으로 건너간 언어를 보니까 소머리라는 뜻도 된다. 소머리. 자, 강상원 박사님께서는 연꽃시방이라고 하는데 소머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머리가 누구냐? 우리 조상을 보면 고시레, 그 다음에 테오부키 여화, 테오부키는 태양신, 여화는 저 기독교 문화로 가서 여화의 하나님이 됐죠. 둘이 부부입니다. 그 밑에 염제신농 있죠. 의학의 신, 또 농사의 신, 차의 신,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치우천왕 있죠. 그러면서 강태궁까지 오면서 약 247개 성이 생겨났죠, 거기서. 그러면 최초로 성씨를 만든 염제신농, 여기 우두라고 했죠. 우두. 우두가 뭡니까? 소머리죠. 소머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소머리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염제신농 말고 밑에 치우천왕이 투구했다, 소머리를 달았죠. 그런데 치우천왕만 그랬습니까? 우리 고구려 전사들 보면 뿔을 달았죠. 우리 전통적인 전사들 보면 뿔을 달았죠. 또 우리 민족이 건너간 저 일본의 사무라이도 뿔을 달았죠. 그러면서 저 바이킹족, 우리 아리안족이 간 바이킹족도 뿔을 달았죠. 자, 그러니까 우두가 맞더라 이거야. 그러면 소머리 하니까 우리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메르어가 왜 우리말과 똑같은지 알겠죠? 그러면 수메르어 그 위에는 뭐가 있느냐? 여기 볼까요? 산스크리트어다. 여기 보면 불교 언어가 생각나죠? 그런데 산스크리트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보면은 산수를 그린다. 그린 언어다. 산수를 그려서 언어를 만들었는데 산스크리트어는 정교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렇게 날일자를 쓸 때 해를 이렇게 그리니까 이게 더 발달해서 날일자가 이렇게 됐죠. 그리고 달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나중에 달을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나무를 이렇게 나무목 두 개를 그리면 수풀림이 됐죠. 이렇게 정교하게 번져나가는 산수 그림어가 우리말이다 보니까,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도 신숙주를 통해서 요 산스크리트 요것을 연구해서 우리 한글을 창제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산스크리트어는 바로 한국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억지가 아니죠? 그래서 한국어 산스크리트어를 범어, 그냥 일반이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실다머, 말이 곧 그냥 뜻이 된다. 한자는 그것을 의역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노랗다, 누리끼리하다, 파라스름하다, 별게 다 있죠? 그 다음에 웅덩이 표시도 툼벙툼벙, 더 깊은 곳, 더 큰 웅덩이는 툼벙툼벙, 그죠? 텀벙텀벙. 그렇게 말이 그냥 통한다 이거야. 그래서 범어, 실다머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수메르어, 메소포타미아어, 히브리어, 에그버, 로마,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프랑스, 영어까지 내려갔다. 이 언어의 역사적 단계를 이해하면 이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제가 여기다 올린 것이 100%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역사적 단계를 생각하면 우리말이 곧 쭉 뿌리로 이어갔다. 기둥이 됐다. 틀이 됐다. 자, 그래서 틀, 기둥을 뭐라고 합니까? 트리, 나무라고 하죠. 그것만 봐도 우리나라 말이죠. 자, 볼까요? 거스. 왜 거위를 거스라고 합니까? 우리가 새들 보면은 우리가 구구구구 그럽니다. 구, 쓰는 접미사니까, 혹격접미사니까. 구가 뭡니까? 우리가 비둘기한테도 구구구구, 닭한테도 구구구구 소리를 내면서 모읍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터틀. 응? 이게 뭡니까? 거북인데 여기가 우리나라 말 더딜. 더디다가 뭡니까? 늦다 이거야. 더디다, 늦다. 뭐가? 걸음걸이가 더디다. 그래서 거북이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몰. 몰이 뭡니까? 두더지인데 몰? 여기 볼까요? 몰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몰래. 몰이 함몰되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몰래. 밤에 보면 두더지 굴을 파놓고 있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위에 둑이 젖이죠? 그래서 몰래라는 그런 말에서 간 것 같다. 아니면 몰, 함몰시키다. 흙을 이렇게 내려앉게 하다. 여기서 간 것 같다. 자, 우리나라 말이 아니면 영어를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자, 네 번째, 펭귄. 이게 왜 우리나라 말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펭은 뭡니까? 팽팽하다. 팽, 튀어나다. 그죠? 팽하고 튀어오르다. 땡겨져서 확 그게 힘이 압축돼서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펭귄이 물에서 속도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팽 하고 튀어나죠? 여러분 아닙니까? 팽이처럼 딱 쓴다 이거야. 그런데 기는 뭡니까? 기다. 팽 하고 나서 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태어라고 하죠. 의태어. 여러분 의태어가 뭡니까? 그 모양새를 보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펭귄이 됐다. 여러분 말이 그냥 통하죠. 펭귄. 그 다음에 타이거. 이것은 다이겨. 모든 동물의 자 꼭대기. 응? 거기에 있다. 그러면 먹이사슬에서 최상위급이다. 다 이긴다. 다 이거. 자, 이것은 강상훈 박사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머름. 머름이 뭡니까? 벌레인데 여러분 이 W 발음이 독일어까지는 비읍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름인데 버름이 뭐냐 이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비름의 사투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름자를 두는 과일도 있죠. 으름 있죠. 그것처럼 벌레 할 때 버름입니다. 그런데 이 비름나무를 보면은 그 대가 벌레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 것으로 유추합니다. 버름이. 버름이란 말은 우리나라 사투리에 있습니다. 자, 비름나무를 말하는데 아무튼 벌레 할 때도 요 버름은 우리나라가 아름, 버름, 으름 이런 름자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라이온, 사자죠. 근데 라이온이 우리나라 말이 되기 위해서는 라틴어로 가봐야 됩니다. 라틴어로 가보니까 여기 라틴어로 가보니까 레오입니다. 레오가 뭡니까? 이건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레오입니다.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레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흉내내서 레오가 라이온이 됐다. 그래서 여기를 의성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의성어. 의태어는 모양새를 그대로 발음한 것을 의태어라고 하고 이 목소리를 소리를 그대로 글로 옮긴 것을 의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무태 볼까요? 레오파드 표범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레오가 그대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파드가 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위에 보니까 울죠. 울어 울어퍼댑니다. 울어퍼대. 표범은 울어퍼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을 해야지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프로. 스프로가 참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말에 숲으로 날아가다. 뭐가? 참새가. 그래서 숲으로가 우리나라 말 참새가 그렇게 간 것이다. 우리나라 말 숲으로 해서 간 것이다. 그 다음에 베어. 곰인데 이 뜻이 부담가다. 그러면 그냥 내가 감당할 것보다 더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낳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이렇게 베야 되죠. 그래서 아기를 베다. 그처럼 뚱뚱하다. 여자가 아기를 뵌 것처럼 여기가 불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베어입니다. 그래서 부담이란 뜻도 있고 아기를 낳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열매를 맺다. 열매를 맺으니까 커지죠. 그렇죠? 호박이 열매를 맺고 커지죠. 수박이 커집니다. 그것처럼 베어 우리나라 말에서 그대로 간 것이다. 그 다음에 포크파인. 이게 뭡니까? 호전데 우리나라 말 어디서 갔느냐? 이 앞에를 빼고 가시가 있죠. 호전은. 그게 포크피네. 여기다 포코피네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로 방어를 하죠. 그래서 포식자들이 사냥을 하려고 하면 가시로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죠. 그럼 찔리면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쿠피네 이게 포쿠파에 호저가 됐다. 그대로 우리나라 말이 갔는데 영어까지 가다 보니까 그렇게 변한 것 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해석이 다 됩니다. 가시가 포쿠피네 팍 굽힌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끌어보 까마귀죠. 까마귀인데 이것도 의성어입니다. 끌어 우리는 깍깍 그러죠. 흉내를 의성어로 끌어오로 하는 겁니다. 끌어 한다고 까마귀의 소리가 그렇습니다. 여기 라이온 레오에서 루
이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의성어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랑구루. 랑구루가 우리나라 말이다. 뭐냐? 낭. 나무하러 간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옛날에 낭구하러 간다. 낭구가 뭡니까? 벼랑. 이런 뜻이에요. 끄트머리에서 나무를 잘라서 떨어펴서 그걸 갖고 온다. 그러니까 낭구루는 뭡니까? 나무로 올라간다. 그 끄트머리. 낭떠러지에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낭떠러지. 낭구로 올라간다. 그런 낭구루 원숭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타. 육상동물에서 가장 빠르다고 했죠? 그러면 치타가 우리나라 말 치닫다 할 때 치닫. 빠르게 달려가는 것을 치닫다 그러죠? 그래서 치닫. 거기서 치타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그 모양새가 아니라 속도를 보고 치닫다 해서 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글. 독수리죠? 옛날 로마의 표식이 독수리, 이글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으로 갔죠? 아무튼, 이글이 뭐냐? 우리나라 말에 눈이 이글거리다. 태양처럼 밝고 뭔가 이글거리다.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의태어입니다. 그러면 독수리 눈을 보면 이글이글한다. 이게 우리나라 말이 그대로 간 것입니다. 독수리 눈 보십시오. 이글거리죠? 이것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글거리다. 그렇죠? 뭔가 도끼가 있고 뭔가 불타오르고 뭔가 사나워 보이고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고. 이게 손데 우리나라 말 소를 코뚜레를 하죠. 염제신농이 농사의 신인데 이렇게 대형동물을 길들여서 밭갈이하고 농사짓게 해서 농사의 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코뚜레 할 때 코입니다. 그 다음에 스발러. 이게 뭡니까? 제비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 지발로, 지발로 돌아온다. 옛날에 처마 밑에 따 지발로 돌아와서 때가 되면은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철새죠. 다시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발로 돌아오다. 지발로 돌아왔네.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 그래서 지발로 해서 제비라는 말이 나왔다. 지발로 온다 이거야. 그 다음에 울프. 이거 뭡니까? 이것도 의태어입니다. 울푼다. 그러니까 늑대가 오 하는데 울프다 이거야. 그래서 그대로 울프로 간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뭔가 뜻이 금방 알아듣습니다. 울프다. 서글프게 울다 이럴 때 울프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울프. 그 다음에 캥거루. 이 캥거루는 이게 강입니다. 강가로, 강가에 산다. 강가로 이런 뜻도 있지만 큰 거로, 다리 큰 거로 뛰어다닌다. 이렇게 해서 캥거루로 된 것입니다. 자, 강가로 해석해도 좋고 큰 거로 뛴다. 이게 간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동물의 언어를 보면 그 명칭을 보면 우리나라 말 그대로 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역사가 흘러갔는데도 거의 똑같죠? 그리고 해석이 금방 됩니다. 그 다음에 컥! 수탉인데 이게 뭡니까? 수탉이 콕 찍는다. 콕 찍는다. 그래서 부리로 콕 찍는다. 그래서 콕입니다. 그 다음에 독! 갠데 왜 독입니까? 우리가 독하다 할 때 독, 또 하나는 독, 홀로, 홀로독, 홀로 집을 지킨다, 독, 거기서 간 것으로 봅니다. 그죠? 늑대랑 같은 과죠? 자, 그런데 독이라고 한 것은 홀로 지키다, 이런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래곤. 왜 드래곤이 공룡이냐? 여기 볼까요? 들, 들야죠? 곤은 뭐냐면, 공자가 말한 것은, 곤이라는 것은 큰, 거대한 물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에 있는 큰 고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대로 공룡이 된 것입니다. 들에 엄청난 크기의 고기가 있다. 그래서 드래곤은 우리나라 말 드래곤에서 그대로 간 것이다. 그 다음에 아울.
올빼미, 부엉이 이러는데 어울은 올 똑같습니다. 똑같죠? 빼미를 붙인 거예요. 올. 그죠? 올입니다. 그 다음에 랩비. 토끼죠? 랩비가 뭡니까? 우리나라 말에 랩배다. 제 랩비네? 뭡니까? 달아나다. 겁이 많아서 토끼가 달아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랩비는 토끼다. 자, 기럽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린인데 목이 길어 빼내다. 기럽프라고 하죠? 길어 뺍니다. 길어 빼. 목이 길어 빼다. 빼졌다. 목이 엄청 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끼리. 엘레판. 이게 뭡니까? 일레판댁이다. 왜? 덩치가 크니까 지나가기만 해도 일레. 그래서 일레판이다. 또 뭐가 있습니까? 학이 뭡니까? 포크레인이죠. 그러면 왜 포크레인? 응? 그게 학이냐? 폭하고 끌어낸다 이거야. 물고기를. 그러니까 두루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거기서 두루미처럼 생긴 것이 포크레인이다.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말을 영어까지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연결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과 기반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말은 해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일본어도 우리나라 말 그 씨앗이 그대로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을을 우리가 마을 그러죠. 그런데 일본어의 이 씨앗 M과 L을 보면 몰이라고 합니다. 그걸 따서 몰이. 자, 고물 보십시오. 고물 요 첫 자와 이걸 따서 구마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 말 씨앗이 이렇게 전 세계 나라 말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섬 그러죠? 그러면 시옷과 요 M을 빼서 심합니다. 심하. 그러니까 일본의 언어든 어떤 언어든 우리나라 말이 거의 그대로 왔다. 그리고 워터. 워터가 뭡니까? 물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이 요 발음이 독일어까지는 비우브스로 갔습니다. 비우브로. 그게 우리나라 바다에서 간 것입니다. 바다. 이거 말고 바다라는 독일어 다른 말이 있지만은 이 워터가 여기 영어로 가서 물이 됐지만 우리나라 바다 물에서 간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은 동물 겹치는 게 있지만은 동물의 명칭을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 말이 세계 언어의 모태다, 기원이다, 어원이다, 그죠? 조상어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조상어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태초의 언어는 동일했다고 하죠. 그 태초의 언어, 하늘의 언어가 어디입니까? 산스크리트, 한국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긍심이 올라가죠? 행복지수도 올라갔죠? 그러면 건강지수도 따라 올라갑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